3개인데 이렇게 더 갖고 이렇게 보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시발 그 뭐였지? 코스모스 뭐였지? 홈 라이브 믹스 뭐였지? 홈 라이브, 라이브 믹스, 믹스 라디오 시즌 2 첫 게스트. 시즌은 끝난 거예요? 어, 저 혼자 믹스하는 거. AKA 소재소, AKA 송광호, AKA 애기광호, AKA 기타 천재, AKA 사랑꾼. 잘해주시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 모든 기타 드라 러닝부터 모든 제 비트에 기타를 쳤죠? 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분이고 그 범위의 저기 그죠 뭐 정신적인 지주. 그건 아니고 아무튼 DJ도 되게 잘해요. 근데 스타일이 또 달라요, 그지? 음악 만드는 거랑 그죠 트는 거랑. 저는 이제 7을 좋아해요. 7 바이브예요. 7이에요? 예. 난 9위. 자, 여러분. 고정수 홈라이브 믹스라디오. 이거 이렇게 이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바로 이 멋진 애기광호 AKA 수지수 AKA 송광호 AKA 우리 엄마랑 같은 여성 한성씨 AKA 정신적 지주 공황장애 저랑 똑같은 공황장애고 믹스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채널 봤냐? 없지. 여기 부모님이가 이거 그 채널 많이 봐. 네. 얼굴 안 나오고 캠핑 소 가서 소리만 나오는 거 있잖아. 아, 어. 뭐 자르고 장비 좋대고 캠핑 장비 비싼 거 해갖고 부모님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많이 좀 더 보시고 더 하셔야 돼요. 조카 불쌍한 건 봐도 돼. 아니 없나. 그리고 음악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 송광호 씨는 어떤 프로듀서로서는 어떤 음악을 하고 계십니까? 프로듀서로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세션 해주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자기가 완전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거는 이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딱 아휴 너무 처진다 아휴 너무 힘들다. 장르를 따지면 로우파이인가요? 로우파이라기보다는 그냥 칠 기반의 비트 음악인데요. 비트 뮤직? 네, 비트 뮤직을 계속 추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네, 팀했는데 그 출신이잖아요. 타쿠를 존나 좋아했어 어렸을 때. 네. 타쿠? 타쿠. 지금 뭐하나? 지금도 솔로신인가? 물론 지금 하신지 모르겠네. 근데 왜? 토끼몬스터를 존나 좋아했었어. 토끼몬스터? 토끼몬스터랑 지라페이지랑 노사이팅. 뿌리가 좀 있으시네. 여러분 제가 존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맥이 거의 아니라고. 내가 바닥부터 오는 사람이야. 뿌리가 깊으시네요. 그죠? 디제이 몇 년 차냐? 저요? 4년? 3년? 존나 후배네? 그죠? 저는 저기 AKA 아발론한테 배웠어요. 나 아 씨발 이거 개후배네? 시부배죠. 7년 차야. 저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옆으로 해놓고 예예예 예, 예. 하나 좀 봐요. 옆으로 해놓고 내일에 술 같네. 약간 술만 안 먹... 아, 너는 술 먹지? 캠핑 한 끼? 아직도 안 먹고 있어. 아 맛있어요 지금 난리 났는데. 자, 오늘 치즈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즐겨 듣는 칠 기반의 저 하우스. 그 놈의 칠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쭉 처지고 기분 이게 사람마다 칠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 기준은 그거예요.
하루의 끝, 하루의 끝을 끝맺음을 하는 우울한 노래? 아니죠. 편안한. 편안한? 예. 얘네들 막 쓸수록 되면 그냥 사람들이 알만한 쉽게 되면 사람들 알면 쉬울 아티스트? 응, 그나마 사업하자면 그나마 누구로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누가 있지? 프랭크 오션? 프랭크 오션은 좀 R&B. 아 예, 프랭크 오션 괜찮네요. 프랭크 오션 이렇게 좀 조용하고 나긋하고 하루의 끝에 들을 만한 노래. 그지. 하루의 끝에 어울리는 노래. 프랭크 오션 BB R&B. 응. 그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네 인터넷은 좀 그렇고요. 포티쉐드. 저 밴드 쪽으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헤드. 포티쉐드. 아주 느낌이네. 아니에요. 적당하죠 라디오헤드는. 엄마가 몇 살 때 부르셨어요? 중 2학년 때요. 진짜? 예. 기타 전공이니까는 선배님이네. 기타를 쳤죠 그때는. 난 마일린 맨슨 중학교 때 만났어. 그래서 악마 숭배자 막 따라한다고 걔가 막 한참 그랬어. 긁고 막 그래서 한참 비기 뭐 힙합과 논쟁이 많았어. 그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나는 마일린 맨슨이 티팬티 입고 꽂았다는 거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그런 근데 마릴린 맨슨의 리듬 바운스를 카니 웨스트가 많이 인용을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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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았다면 좀 받을 수 있어. 받을 만한 그런 게 많죠. 아니 이거 쌓일 거니까. 이게 초밥김치가 맛있어요? 충분하니까. 그러면 나 먹어야 돼. 얘기해봐. 뭐라고요? 얘기해봐. 뭘 얘기해? 먹고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인, 응? 제가 이제 음악을 정말 쉬는데, 쉬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고, 혼자 편집하고, 응?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도 응? 그죠. 불러가지고 보이고 시키잖아. 응? 오자마자 설거지도 했어요? 에? 오자마자 설거지도 했어요? 응. 애들아 보고 있니? 누군지 알 거야. DJ들. 형님은 어떤 클럽을 좋아하세요? 난 그게 궁금했어. 사실상 그 클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는 날이 아니면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음악 성향상. 아 성향상이요? 성향상은 저는 일반인으로 제 질문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레나죠. 그러면 그랬다죠. 아레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모데시요. 음악 성향상? 응. 모데시가 되게 브라운은? 브라운은 옛날 브라운이요. 옛날에 모타운도 틀고. 나 옛날 브라운 수명만 와이프도 나이 나와가지고. 와이프도 나이 텔레비 한번 나왔었어. 아까 접었을 때. 점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이쁜 누나, 그 약간 브라운은 나는 지금은 진짜 안 그런 노래지만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 술 먹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근데 브라운을 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직장이 좀 있고 연륜이 좀 있는 회사원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좀 직위가 좀 있으세요. 술 잘 사줘. 근데 핸즈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클럽인데 핸즈는 꼭 사줘야 돼. 저 아이들이 많잖아요. 응,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저는 핸즈가 가장 사랑하는 핸즈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후드티 소프입니다. 자바트 소프. 그렇네. 어디에서 처음 클럽에 있었어? 처음 클럽에 있던 건 피스틸이죠. 내가 제일 빡세는 데네. 피스틸도 괜찮아요. 아니 사람들이 약간 거기는 혼자 좀, 자기 네, 자기 음악에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멋있긴 한데 빡세죠.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빡세요. 나는
나 혼자 파들이 많죠 거기는. 그거 틀다가 이제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나오면 빡세. 아 반대로 가면? 그렇죠. 일작도 틀고 그러다가 아 내가 서울에서 케이크샵을 좀 들었다. 너 케이크샵 좀 들었어? 나 믹스 CD 돌리 입구에서 돌리다가 용태 형이 우연치 않게 사운드클라우드로 연락 와가지고 수업 했니? 아 케이크샵이야? 그래서 또 와가지고 음악 틀고 성지 모텔 경리단 길에서 1학년이랑 자고 군산 내려갔다가 성지 모텔 그 저 위에 거기가 제일 싸니까 지대에 그땐 컨트롤러도 왔는데 존나 먹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닥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컨트롤러 들고 다녔다고? 맥북이나? 아니면 컨트롤러? 그 DDJ 있잖아요. 파이오니아. 엄청 무겁잖아 그거. 그걸 들고 다녔구나. 정말 헛슬러 했지. 그냥 많이 했네요. 사람들 근데 고생 안 한다. 너무 그 삐쩍삐쩍하게 하고 다녀서 그래. 야 요즘 안 그래 나. 그래도 못 끼시겠더라. 목걸이 안 하시죠 이제? 아 못해. DJ도 못해 한 시간 이상. 이제 많이 거부 먹지 마.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은 부스 좀 높게 해주세요. 아우 개갈 받고 막 듣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우 너무 맛있다. 아무튼 인스타그램 SOJESO 그렇죠. SOJ 밑으로 나오고 있어요. SOJESO 팔로잉 걸어주시고 Nothing Running 뭐 Prison Break 뭐 제가 하는 건 다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주기 초점 맞아요. 그렇죠. 제가 거의 그만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죠. 아니요. 뭐가 저의 충견이죠. 아, 그 사람들로 하면 다 돼요. 참고로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인가? 한 살이요. 두 살? 한 살 같은데. 준원이 형이 형보다. 준원이가 나보다 한 살이요. 근데 준원이. 그만. 나야 준원이 형보다 어려. 진짜? 두 살이네 그러면. 두 살 차이는 충분히.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네. 난 서른인데 이제. 오늘도 서른이네 그러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들야들하다. 배부르나? 벌써? 나도 이제 죽었어. 진짜 죽었네. 많이 죽었네. 명란 안 좋아하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네. 명란은 그냥 그래요. 짜요. 뭐 짠맛은 여러분 수박과 명란. 나 명란 진짜 좋아하거든. 아 명란 너무 짜서 안 먹겠다. 소고기 원래 소고기 먹으면 명란 이렇게 짜가지고 짤짤이죠. 이 생긴 게 좀 징그러워. 아이고 고기 왜 들어갔나? 나 게스트가 고기를 굽고 무슨 청크 입고 이게 신개념 방송이야.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는 거야? 아니면 편집하지 싹싹싹 근데 이거 라디오는 원테이크야? 그치? 그러니까 원테이크 느낌인데 이거? 근데 사실 믹스도 싱크 맞추는 거 편집하고 할 게 없지. 그치? 뭐 이제 그런 거 글씨나 오디오 싱크랑 글씨 와 싱크 맞추고 존나 힘들어. 예? 내가 혼자 다 하잖아. 편집대로 구해? 정말 아니 내가 해야 편해. 먼저 해줘. 그리고 돈 들어. 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긴 그건 귀찮아서 그런 거야. 좀만 부지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어우 배부르네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 구워내가 여기 봐봐 이거 썸네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먹고 있는데요? 앞을 봐, 앞을. 아, 진짜 맛있다. 많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먹었어, 형. 군들하고 안 먹었나? 야, 그건 그거다. 그건 그거. 왜? 밥을 안 먹었잖아, 그거. 어, 난 밥을 안 먹었지. 먹어도 된다니까. 아, 근데 조금 더 적응하고, 이제 위가 적응하고 나서, 적응된 다음에는. 하긴, 그러겠지? 뭐, 난 먹어도 이제 살아 있잖아. 근데 잘 먹지는 않지만, 사실. 너, 지금 위가 작아졌어. 많이 못 먹어. 옛날에 비하면. 누구 있을 때나 먹지. 혼자 있으면 안 먹지. 요즘엔 뭐, 귀찮아서 소주를 집에서 마실 때도. 김치관에서 먹는 거. 그거 먹고 사는. 야, 이거 사는 거 다 됐구나. 그러면 아저씨네. 뭐, 김치, 맛있더라고. 야, 좋다. 그래서 춥지도 않고. 추운데? 아, 나 힘들다. 오늘의 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컨셉을 칠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 전체적으로 하우스에 요즘에 하우스가 재밌더라고요. 하우스 음악인데 여기가 하우스잖아. 그죠. 하우스니까 또 하우스를 가져왔죠. 근데 그렇게 세지 않은 편안한 웃으면서. 나는 너무 딥하우스가 좋더라. 아예 더 딥으로? 아니 막 좋는 딥하우스 그냥. 예를 들어 따지면 디스코르 같은 거. 그냥 적당하게 틀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부터 좋아. 너 시작부터 막 틀어놨을까? 너 까야지 빵. 나도 쉴 때 거의 다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오자마자 디스코르를 틀어줬잖아요. 나는 소장용으로 입화해야 되는 거지. 일단 일어나면은 뭐 존 메이어 듣고. 아니 존 메이어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듣기 정말 좋다고. 그죠. 존 메이어 들으실 줄이 몰랐나요? 아, 사람들이 다 난 이런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나도. 존 메이어도 듣는구나. 반말리도 듣고. 반말리도? 반말리 잘 어울려.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을 때 반말리. 엄마 찾아 반말리. 미안해. 아 씨발 명란 짜긴 짜네. 되게 짜다. 야 그거 어머리째 먹으면 짜지. 나 원래 이렇게 먹어. 총각김치랑 잘 먹는 총각이라 그런지. 총각이 좋아. 네, 라디오는 믹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씨발 뭐 공식적인 뭐 씨발 그런 것처럼 뭐 질문을 하고 씨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안 했지. 이런 자연스러운 아티스트들은 뭐 씨발 맨날 사는 생각은 막 음악만 들 것 같고 막 예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아. 소주 처음 마시고 뭐지? 그죠. 구원 씨는 네. 요즘 삶의 모토가 뭐예요? 모토? 네. 아, 좀 잘하는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대화 나누고 영재 육성 그런 느낌. 에너지를 받아 다시. 걔네들을 보면 내가 나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오래된 건 아니지만 아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다시. 몰라온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음악을 그렇게 빡세게 만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먹다가 주말에 나가서 놀고. 지금이 나예요. 여태까지는 구라였어 다. 뭔가 강박에 갇혀 살았어. 아주 좋아 보여요 요즘에. 그렇게 좋지도 않아. 건강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뭘?
뼈. 와, 배불다. 야, 삼겹살이 저걸 더 남기는구나. 아, 내가 뭐 해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뭐 나중에 왜 먹어야지? 응? 야,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먹어서 다이어트야. 몰라? 아, 뭐? 나 몰라. 몰라? 그러면 하루가 산소, 단백질. 뭘 안 먹게 돼. 아, 다른 거 좀 안 먹고? 국물, 특히 국물. 라면 먹어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 라면 너무 먹고 싶은 사람들은 라면만 먹어. 물 헹궈서. 이게 면 국물 빼가지고 전지현 부부는 초콜릿을 씹고 뱉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나도 해봐야겠다. 초콜릿을 먹고 싶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고 뱉는 거지 그냥. 괜히 탑이 아니야. 그게 뭐 나의 그렇게 유지하나. 근데 난 그렇게는 못 살겠어. 난 초콜릿 한번 해볼 수 있어. 응. 우주지 않게 살면서 가장 적은 몸무게를 갖고 싶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100kg를 내려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많이 안 먹, 그냥 적당히 그냥 계속 먹는데도 이제는 아예 이거 안 먹고 안 먹잖아. 아예 안 찌네. 옛날에는 막 6개, 7개씩 먹었어. 가루키 할 때 알지? 당 떨어진다고 뭐 휘발감 할 때. 어, 휘발감. 진짜 그때는 전성기. 뭐 그때 진짜 많이 먹었어. 근데 요즘은 왜 이게 이틀에 한 끼 먹어도 그거 먹고 딱 안 먹어. 생각나네. 담배만 존나 피니까 막 입맛이 떨어져. 커피랑 담배랑. 그래도 좋은 소식은 레드불을 13병에서 한 병도 안 먹어. 그니까? 바카스. 바카스도? 바카스는 한 병? 어쩌다? 비타500으로 바꿨어. 그나마. 많이 내려왔네. 1.5L 나왔더라고. 그래도 나왔다. 아우 배불러요. 내가 이제 수세우씨에 벌써부터 미스 라디오 첫 개수 수세우씨에 미스를 감상하고 올게요. 저희는 이만 처먹던 거를 치우고 잘 먹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씨발 족하고 안녕 바이바이 인사해 바이바이.